이들은 말 강호이 살쪘다. 작년 다이어트 후 요요가 심하게 왔던 강호이. 그로 인해 많은 질타와 놀림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러네. 거기다 건강까지 염려가 되는 상태가 되었고 내 건강에 문제가 있단 말이야. 이후 4개월 동안 15kg 감량 플러스 체지방 18% 미만을 목표로 전신삭발을 걸고 다이어트 챌린지에 도전하면서 핫뿌리의 먹방 촬영 또한 빠짐없이 강행하며 열심히 다이어트에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게스트와 함께하는 콘텐츠가 늘어나면서 동시에 게임을 통해 강호이가 빠지는 경우가 늘어났고 이것은 강호이의 다이어트 때문에 일부러 빠지게 해주는 것이 아니냐며 의혹이 생기게 되었다. 이것에 뿌리 난 일부 시청자들은 엄청난 비난을 하였고 결국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긴급 라이브로 해명 방송을 하게 되는데 아,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오래간만에 또 이렇게 생방송을 키게 되었습니다. 아, 저는 5월 3일부터 9월 3일까지 4개월 동안 몸무게 15kg 감량, 체지방률을 32%에서 18% 미만으로 내리는 챌린지를 도전 중에 있고 실패했을 시에는 전신 왁싱, 이 트레이너의 머리카락까지 반삭을 걸고 지금 챌린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제 먹방과 다이어트를 병행하는 것이 굉장히 좀 힘든 도전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지만 아 최근에 이제 몇몇 영상들에서 챌린지 시간이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의도적으로 다이어트를 성공하기 위해서 먹방을 빼고 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실망들이 있었습니다. 아,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라고 할 뻔? 네, 아 여러분들 혹시나 뭐 놀라셨거나 이제 앞부분만 보고 아 역시 강호이 쓰레기 이 기만자 리얼한 인간 네 그런 생각을 하고 나가시는 분들은 없기를 바라면서 이 챌린지를 시작한 이후로 사전에 미리 준비하고 동료들과 짰다거나 의도적으로 아 내가 오늘은 져야겠다 그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으며 만약 제가 뭐 친구들과 짜고 혹은 게스트와 짜고 그런 생각을 버렸다면 이 채널 삭제하겠습니다. 이제 의욕이 있는 분들은 챌린지를 위해서 빠져도 된다. 근데 빠진다고 말하고 빠질 것이지 왜 먹방이랑 다이어트 둘 다 병행하는 척하면서 몰래몰래 그렇게 막 뒤로 빠지고 설정에 연출에 기만이다. 저에게 의욕을 가진 분들에게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만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의도적으로 먹방을 빠진 적이 없고 먹방과 다이어트를 병행하는 멋진 사람입니다. 아 이제 어떻게 이거를 해명할 수 있을까 했는데 아 또 때마침 댓글에도 있더라고요. 네가 이거를 해명을 할 거면은 네가 여태 주작으로 빠진 3단계 먹방의 그 음식들 다 처먹어라. 네 입에서 우겨 넣는 거를 보여라. 아 이거다. 강호이가 여태 주작으로 뺐던 그 음식들을 입에 우겨 넣는 모습을 생방송으로 다 먹어보겠습니다. 아 근데 강호이님 댓글에 나락이라고 너무 많이 쓰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근데 왜 나락인 거지? 야, 나락 그만해요 이제. 3단계 먹방에서 강호이가 다이어트를 하자마자 게스트가 계속 나오는데 이거 너무 의도적인 설정이다. 이건 티가 난다. 요게 또 큰 의혹이었습니다. 강호이의 다이어트를 위해서 게스트를 부르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제가 다이어트를 한다고 챌린지 영상이 올라가기 전에 이미 3단계 먹방에서는 깻뿌리 형님이 같이 한번 게스트로 나왔었고 실제로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게스트를 좀 적극적으로 불러서 새로운 인물들도 소개하고 달라진 레퍼토리를 활용하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기 위한 저희의 방법인 거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공교롭게도 제가 빠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 여러분들이 충분히 의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빠진 게 이제 명배님과 함께 했던 3단계 김치찌개 먹방이죠. 그때는 저랑 진열이 노랭이가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이 빠질 사람을 정하는 거였습니다. 그때 제가 가위바위보 이겼고 그리고 제가 빠졌습니다. 그거를 위해서 영상을 막 조작하고 주작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가위바위보를 이겼고 빠지고 저 소파에서 쉬었습니다. 좋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있는데 저희도 빠지고 싶습니다. 우리가 강호이를 일부러 빼주진 않아요. 아 그치 그치. 네. 그렇게까지 우린 관대하지 않아. 네, 저희는 이기적인... 저희도 빠지고 네. 쉬고 싶습니다. 쉬고 싶죠. 이게 이제
쪽팔님과 함께했던 3단계 쫄면입니다. 우리가 가위바위보를 하는 것보다는 게스트와의 상호작용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게스트가 직접 고르는 방식을 현장에서 제안했어요. 제안을 했는데 오팔이가 키 큰 사람 싫다고 저를 그냥 내보내고 네. 우리 중에 최장신이어가지고 그 과정에서의 전혀 사전에 짠 거는 전혀 없다. 주작은 일체 없었다. 그냥 저희 불낙죽 자꾸 해명해달라고 하는데 한번 아 그래 아, 8월 9일에 올라간 먹방의 조건 가장 짠 음식을 사온 사람이 1등하는 콘텐츠에서 빨간 낙지김치죽을 사야 되는데 실수로 불낙죽을 사서 어머니가 꼴찌했습니다. 오해 소지가 난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근거라는 게 있었잖아. 팟뿌리 24 질대양 영상에서 내가 불낙죽을 먹었더라고. 불낙이라는 게 뭐 불 뜨거운 낙지가 아니고 불고기 낙지다라고 내가 설명을 그 영상에서 했더라고요. 불낙죽을 먹어봤으면서 의도적으로 이거는 주작을 쳤다, 꼼수를 부렸다, 의혹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확실히 말씀드릴 것은 전 진짜 헷갈렸습니다. 진짜 헷갈렸습니다. 진심으로 진짜 헷갈렸습니다. 실제로 이제 뭐 그걸 찍었을 때를 감안하면 4년 하고도 뭐 한 1, 2개월 됐을 텐데 기억이 정말 안 났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 4년이면 사실 기억 가감합니다. 워낙 뭘 많이 먹다 보니까 기억을 잘 못했습니다. 갑자기 다이어트 중에 까먹는다는 게 말이 되냐?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제가 정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로는 어차피 또 해명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원래 살려고 했던 낙지 김치죽을 제가 보장해 왔습니다. 오늘 셋 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한 입씩 먹고 그냥 끊어 이런 말씀이 좀 안 생기게 최대한 먹어보겠습니다. 이야 냄새 봐라. 야, 그런 말이 있었어. 짠 음식으로 대결하는데 왜 갑자기 죽을 샀냐면서. 실제로 굉장히 짜 보이지 않나요? 한번 해봐. 나도 궁금하다, 야. 밭 0.56? 0.55면은 뿌링클한테 적겠지. 비슷하네요, 생각보다. 난 이게 더 짤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래서 저는 진짜로 승산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다이어트를 뭐 죽을 골랐다 이런 건 딱히 아닌 거지. 아따 잘 먹네. 온 지금 식욕이 지금 지배했다고. 뭐 자꾸 별거 아닌 거에 변명해 주지 마세요 라고 하시는데 아 근데 이게 뭐 어떻게 우리도 웬만하면 넘어가고 싶죠. 눈덩이를 계속 굴리잖아. 산산 되기 전에 막아야지. 이 댓글에 죽이 안 짜다고 하는데 저거 죽 짭니다. 혹시 뭐 미음이랑 헷갈리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크긴 했겠어. 쫄면을 거의 다 먹어가고 싶다.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강호이는 먹방만을 위해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네. 먹방을 피하려고 하지 않아요. 쉽지 않죠. 저 옆에서 본데도 진짜 강호이 많이 빡세게 생각만 해야거든요. 다이어트를 병행하는 게 진짜 쉬운 일도 아니고 또 카메라가 안 켰을 때 강호이 혼자서 이렇게 또 운동하는 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운동량이 취미가 없어졌습니다. 장난치지 않아요. 주저감성도 없어요. 강호이가 밤낮으로 운동 많이 해요. 먹는 만큼 빼는 거지. 아, 겁나 맛있네. 얘기할까요? 프링클은 왜 소스를 했는데 그때 간장만 이렇게 섞었어야 되지 않냐. 간장이 만두 간장. 죽에는 간장이 안 오거든요. 근데 충분히 잘못됐다라고 느낄 만한 여지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현장에서는 소스를 원래 다 같이 먹는 거니까 대체를 했고 간장은 원래 죽에 포함이 안돼 있는 거니까 포함을 안 시킨 건데 그게 이제 다이어트 챌린지 뺀다는 논란이랑 함께 섞이면서 좀 더 많이 커진 것 같아요. 근데 나 이렇게까지 뭐 이렇게 될 줄 몰랐거든 사실. 뭐 좀 많이 좀 놀랐습니다 사실. 앞으로 좀 더 명확한 기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좀 더 신경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팟뿌리 입사 찍을 때 많이 먹거든요, 강호이가. 많이 먹죠. 그런 영상에는 언급 없다가 3단계 챌린지에서 한번 빠지니까 댓글이 우르르 생기더라고. 먹으면서도 관리도 하고 살 빼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엄두를 못 내는 분들한테 물꼬를 좀 틀 수 있을까 싶어서 그런 마음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다가 막 거짓말로 막 주장을 찍어가지고 이러파라 형님 다이어트 해야 되니까 쫄면 제발 너무 짜친다 이거
있나요? 그럴 바에는 그냥 진짜 당당하게 제가 요즘에 뭐 정체기가 왔다 오늘은 좀 빠지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예예예. 왜냐면은 그렇게 말해도 구독이들은 이해해 주니까 거짓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와가지고 나랑 친한 애들도 지금 가끔 보고 이제 지금 약간 이제 재미없으니까 가는 거야. 아 팝풀이 드디어 이제 가는구나. 야 유튜브에서 쳐놔라 사진에 이러면서 딱 그런 사람들 애초에 팝풀이 시청자층이 아니었을 것도 아마 높아. 모두가 악플을 당한 건 아니야? 의욕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확정 짓고 선동하는 사람들 문제예요. 아, 나 그래서 놀랐습니다. 진짜 사실이 아닌데 마치 우리에 대해 너무 잘 아는 것처럼 팝뿌리에 막 원래 뭐 스케줄 뭐 이런 얘기하면서 막 팝뿌리 24 라면에서는 국물라면 14개를 먹었는데 이게 어떻게 먹방을 빼는 거냐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팝뿌리 24는 몇 달 전에 찍은 세이브본이 있다. 일반 영상들 3단계 먹방 같은 거는 별개다. 그래서 이건 다른 거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소름 돋는 거야. 왜냐면 다 틀렸거든. 아 물론 몇 달 전에 세이브된 것도 있을 수 있고 다 했는데 진짜 다 불규칙적입니다. 아무래도 바로 모르는 스케줄을 알고 있어. 바로 올릴 때도 있고 다르거든요. 본인은 정말 본인이 알고 있다고 믿는 것인지 그건 좀 무서웠어요 개인적으로. 어저께 이제 우리 영상 찍을 때 쓰려고 한 개 두 개씩 막 모으는데 막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야. 내가 이미 시청자를 바보로 알고 기만하고 비열하고 더러운 인간으로 옷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남들한테 설득해. 강호이 쟤는 딱 봐봐 얼마나 비열해. 쟤 봐봐 얼마나 거짓말 쳐. 쟤는 옛날부터 찾아 저런 게 있었어. 아유 뭐야 그런 댓글 많이 봤거든요. 내가 떳떳하지만 나의 몰라들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 자체가 꽤나 마음이 부끄럽고 그만큼 속에 있었다는 거지. 저희도 사람이거든요 사실. 유지성 막 공격적인 댓글 이런 거 보면 솔직히 진짜 자체 무금처리 하겠습니다. 깠습니다. 결론은 주저 안 했습니다 저희. 예예 괜찮습니다. 예. 우리 부동이들은 강호이 건강 지키려고 살 빼는데 먹방 뺄 수도 있지 뭐라 하지 마세요. 이건 우리 강호이는 먹방도 하고 살도 빼고 다 잘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당당하게 말하는데 내가 실패하기 전까지. 네, 다이어트 공약도 항상 노력하시고 재밌는 영상을 보여주신 거 보고 얼마나 리스펙했는데 이렇게 몰라주고 욕하는 거 보고 정말 속상했어요. 이런 걸로 해명하는 것도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살 좀 더 빼겠다고 비열한 소리를 쓰는 방법은 쓰지 않을 테니 믿고 응원해 주시면 그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배가 불러서 못 먹겠습니다. 진심으로. 진심 말고 아 형. 아 강호이 음식 남겼다. 해명해라. 와 음식 남겼다. 싹싹 비워라. 강호이 내버리. 강호이 먹뱀 논란. 쫄면 한 그릇이랑 죽 한 3분의 2 먹었나? 망두 한 10개 먹었나요? 김치가 상대적으로 좀 저조하긴 한데 밥하고 이렇게 좀 먹었습니다. 자 트레이너분 한숨 쉬신다고. 네 근데 충우도 절 믿어줘요. 저도 트레이너를 믿고 갑니다. 그가 준 숙제들을 다 하면 무조건 성공한다고 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도 팝뿌리 많이 믿어주시고 응원해주신 분들 제가 생방이 또 초보여가지고 하나하나 그걸 못했네. 인사를 못 드렸는데 응원의 메시지가 뜬 것 자체로 사실 진짜 큰 힘을 얻거든요. 그렇죠. 유튜버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악플이 많고 막 나랑 있어도 그 좋은 글 몇 개 보려고 희망을 가지고 계속 넘기나 봐. 이거 먹고 운동할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네 라고 또 이렇게. 정말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네. 오늘 오해 풀기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풀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둘 다 잘하고 있다. 안녕. 난 둘 다 잘한다. 풍성하게 보자 우리. 여보세요. 오빠라. 네 안녕하세요 형님. 내가 지금 촬영 중인데. 아 그러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그런 게 아니고 3단계 먹방 너 게스트로 나왔잖아. 아 네네 알죠. 아 그 반응 되게 좋던데요. 너가 나를 빼고 들어갔잖아. 아 예예. 주작 의혹이 있더라고. 내 다이어트 챌린지 때문에 이제 158이랑 짰다. 진짜 그 영상에도 나와 있지만 그 전에도 빠질 줄 몰랐거든요. 그렇지. 그리고 저는 진짜 키 큰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그 진짜 제일 키 큰 사람 빼겠다 해가지고 고희 형님 하게 된 건데 고희 형님 그 다이어트 되게 열심히 하고 계세요. 아 고맙다 오빠라. 예 또 불러주시죠. 저 조만간에 진짜 매운 거 있는데. 아 괜찮습니다.